네, 2017년 육지를 잇는 다리가 개통되면서 전환점을 맞은 고군산 군도. 그러나 밀려드는 관광객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미흡해서 주민 간 갈등과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선유도 주민들의 이야기 현장 인에서 만나봅니다. 서해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고군산 군도. 63개 섬으로 구성된 고군산 군도 중심엔 신선이 논이는 섬 선유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다리가 연결되며 육지가 된 섬은 지금 격변을 맞고 있습니다. 바다와 섬이 호위하고 있는 섬 선유도. 이곳에서 나고 자란 임동준 씨는 3년 전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마을 어귀에 돌아오면 갈치 생선 굽는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분명 저희 집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손주들이 학교 끝나고 올 때 맞춰서 숯불에 갈치를 구워서 저희를 주려고 기다리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냄새. 고향집을 개조해 카페를 운영 중인 임동준 씨.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난 그가 4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은 바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아마도 다시금 어머니의 품 같은 공간이잖아요. 이만한 공간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이 공간은 무엇을 하든 제가 표현할 수 있고 제 생각을 여기다 담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 공간을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유도에서 나고 자란 이성만 씨 역시 육지 생활을 하다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관광객을 위한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죠. 바다가 또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삶의 터전이라서 이 앞에서 생선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이 생선들이 예전보다 안 잡혀요. 그때는 이 앞에만 가도 그물 조금만 나도 생선이 막 이탄하면 다라로 하나씩 잡았는데 지금은 그 반의 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잡힙니다. 세월이 흘러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래왔듯 선유도를 잘 가꿔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깨끗한 섬, 그다음에 오염되지 않는 섬. 누구나 와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아 좋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섬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2017년 말 군산과 4개의 섬을 잇는 고군산 연결도로 연륙교가 놓이며 선유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닌 육지가 됐습니다. 군산에서 출발해 차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 거죠. 물이 깨끗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올 때 그 도로가 있어서 다리가 있어서 금방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편하죠. 이제 원래 섬 하면은 배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좀 꺼려졌는데 다리가 생기고 나니까 금방 오게 되고 빨리 편하게 오니까 당일치기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육지가 된 섬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80평생 선유도에서 살아온 이용님 할머니에게 지난 3년간 마을은 낯설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줍거든. 그런 게 검은 봉다리에다 담아서 그렇게 집안에 쏘고 하면 그 속가장 들어가 다 주워서 담아낸다. 그것은 관객들이 와서 내두고 갑니다. 이 섬 주변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관광객들 오시면서 그냥 툭 던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많이 있고요. 산 같은 경우도 진짜 이게 좋은 나물이라든가 이런 그 꽃들이 있었는데 다 없습니다. 예전에 이 산에 가면 그냥 깔렸었어요. 이 꽃이 꽃들이. 근데 지금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선주도 내에 있는 게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며 산이며 모든 게 다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연륙교 개통 후 2018년 한 해만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선유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관광객에 비해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좁은 도로는 물론이고 주차난으로 주말이면 선유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죠. 1차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가 오거나 만약 날씨가 궂은 날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옛날에 육교가 연결되기 전과 지금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서로 혼란스럽고 관광객들도 여기에 기반시설과 모든 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고 그것을 우리 주민통합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서로가 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자구적으로 참 잘 대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통합위원회가 결성됩니다. 선유도 주민통합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임동준 씨. 마을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마다 않고 달려갑니다. 아무래도 선유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큰 분들이죠. 우리가 모임을 요청을 하게 되면 생업보다 우리 모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고군산의 중심인 선유도의 발전을 위해 15개월의 장고 끝에 선유도 주민통합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세계마을 이장과 청년회장, 주민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논의하며 수시로 모이고 있죠. 옛날부터 여기 섬에서만 영업을 해오던 그런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어떤 관광객들에게 불친절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부당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쉽게 말해서 개방이 되다 보니까 아직 지금 그거를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중요한 가도기에 우리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봐요.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중요한 시점에 정말로 열심히 한번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봐요. 혼란과 갈등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선유도 사람들. 주민들 스스로 자정하며 더 나은 선유도를 만들기 위해 간담회는 물론 자발적 정화 활동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선유도가 참 그 100년 대기를 본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군산시나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빨리 바라는 것 같아요. 100년 대기로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토론으로 이렇게 찾아갔으면 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여행지가 아닌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기억되는 것. 임동준 씨는 오늘도 빛나는 선유도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정교가 연결이 되고 나서 가지고 있던 전통성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섬에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내고 싶어요. 고려 역사와 그다음에 조선의 역사가 같이 공생하고 공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선유도만의 문화가 더 만들어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관광객의 유입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선유도 주민들은 아직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영상을 보니까 앞으로 이 관광객들이 참 많아지겠다. 네. 이런 생각이 참 들면서도 자연 경관을 지키면서 또 주민들의 삶도 같이 좀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네. 네. 무엇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이 좀 더 꾸준한 관심과 뭐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화제가 됐었던 사건의 그 후를 짚어보는 이슈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법원까지 갔던 익산 참사랑 농장의 살처분 거부.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일단 준비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